카렌스와 함께하는 특집 쇼 뮤직 탱크. 젊음의 열기가 넘치는 파워록과 함께 2부의 화려한 막을 엽니다. 노바소닉 태양의 나라.
어렸을 때부터 내게 따뜻해줘. 떨어진 적 없는 놈다 사랑하는 엄마. 내가 좀만 겁나 해도 모든 해결해줘. 슈퍼 울트라보이더 우마 우리 엄마. 내나 지금 니가 무슨 있을 칠한 바람이나 휘날리면 내비 너무 신나. 얼마 크고 넓은 부모님의 사랑이야. 정말 아름답고 삶은 나를 전정이야. 닥쳐봐 발로. Yeah. 네, 노바소닉과 함께 유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화려한 멤버만큼이나 유감없는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노바소닉에 대해서 잘 아시죠? 김진표 씨는 옛날에 패닉에 있었고, 그 다음에 넥스트의 전 멤버들을 모아갖고 노바소닉을 결성했거든요. 정말 대형 무대에 어울리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차분한 발라드와 함께 잠시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요, 저처럼 노래보다 뮤직비디오가 먼저 알려지신 분이에요. 최진실, 최수종, 차승원 씨가 나오신 뮤직비디오를 갖고 나오신 분인데요. 이제 뮤직비디오뿐만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이분도 그분들 못지않게 잘생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창력도 네. 뛰어나고요. 근데 이분이 조성모 씨의 라이벌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예, 제가 지금 한참 긴장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정재욱 씨입니다. 보시죠. 어리석은 이별. 지켜준 거니
스타일스러운 핸들춤, 드라이빙 춤으로 사랑받는 분들입니다. G.O.D의 스페셜 무대입니다.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시너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살아가고 너무 나쁘고 하지만 다시 웃고 난 당신을 사랑했어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이셔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모두 다 하루 이 연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중점 래퍼 박준영 씨 아주 멋지죠. 또 얼핏 네. 박준영 씨를 연상시키는 보컬 김태우 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별명이 스마일가이래요. 네. 래퍼 앤디 씨도 있고요. 그리고 입담 좋은 데니 씨. 예, 네, 그리고 춤 잘 추는 막내 개상 씨. 네, 개성은 확 틀리지만 정말 환상적인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 GOD의 무대였습니다. 예, 진정한 스타는 무대 뒤에서 겸손한 스타가 정말로 스타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론 GOD가 정말 무대 뒤에서 아주 겸손하다고 들었어요. 그게 겸손한 그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특집인 만큼 특별히 기획한 시간인데요. 예. 90년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락커를 소개하겠습니다. 80년대 락이 신하위와 부활의 대결 구도였다면 90년대 락발라드를 대표하는 분들은 바로 이 두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K2와 김경호 씨의 스페셜 무대입니다. 꼭 하나만 바래요 날
라커로서는 드물게 대중적인 인기까지 누리고 계신 분이죠. 최고의 락커 김경호 씨의 무대입니다. 비정. 귀하 카렌스와 함께하고 있는 특집 쇼 뮤직탱크 멋진 락의 향연까지 보셨는데요. 이나영 씨. 네. 오늘 근데 순간순간이 하이라이트 같지 않나요?
네, 정말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의 무대는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딱 한 분의 무대가 아쉽네요. 누군데요? 바로 제 옆에 조성모 씨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오늘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 MC로만 서고요. 저는 지금 녹음 중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조성모 씨의 신분은 9월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한 주간의 댄스 가요의 순위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댄스 비트 베스트 10. 네, 먼저 10위는요, 누나 부대들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여성 트리오죠, 클레오입니다. 굿타임. 9위는요, 감미로운 힙합 발라드를 선보이는 A4가 차지했네요. 용서해 줄래. 네, 오늘 새로운 신곡 사랑과 영혼을 들려주셨죠, 클로는 8위입니다. 펑키 투나잇. 드럼 큰 타이거의 노래는 차트 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7위입니다.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네, 6위는요, 오늘 멋진 스페셜 무대를 보여주신 팀이죠. G.O.D. 반찬. 네, 지난주 탱크에서 아쉬운 고별 무대를 보여준 진우션은 5위를 짓궂기고 있습니다. How deep is your love? 4위입니다. 오늘 오프닝 쇼를 멋지게 장식해주신 김현정씨가 차지하셨네요. 실루엣. 3위는요, 요즘 신곡 슬픈 침묵과 빠른 인기상승률이죠, 유승재 씨입니다. 열정. 네, 신화의 트리오피는요, 한 계단 뛰어올라 정상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이번 주 2위입니다. 댄스비트 베스트 10. 네,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정상의 길을 확인시키고 있는 팀이죠, 핑클입니다. 영원한 사랑 축하합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
네, 이번에는 라이브 무대에서 더욱 사랑받는 박정현 씨의 무대입니다. 편지 할게요. 네, 핑클 여러분, 박정현 씨 모두 수고하셨고요. 핑클은 3주 연속 1위를 했대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핑클은 요새 경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각종 순위 프로그램에서 정상을 석권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앨범 판매 100만 장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요즘같이 침체된 가요계에 100만 장에 팔렸다는 건 정말 이 가요계가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만능 엔터테이너 김민종 씨가 분위기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나볼까요? 순수. 가족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는 팀 신화의 무대입니다. T.O.P.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즘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신하 여러분들 같아요. 오늘도 네. 지방 공연을 마치고 막 돌아오셨대요. 네, 바쁜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신하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선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봐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협찬사인 기아 자동차 카렌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기아 카렌스와 함께한 쇼 뮤직탱크 이제 1, 2부의 문을 닫을 시간인데요. 자, 그럼 오늘 클로징 쇼의 스타를 모셔봐야죠. 네, 여러분들 벌써 알아채신 것 같은데요. 네. 누구라고요? 네, 이승준 씨의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나, you need to turn it up. Yo, 1, 2, 3, 9. 내 집처럼 편안한 차, 기아자동차 카렌스 협찬입니다.